안녕하세요, 영자이모예요. 오늘은 손쉽게 할수 있는 가지 냉국을 가지고 왔어요. 제철 음식 다 드시지는 못하더라도 가지 이게 지금 5개에 1,000원 주고 사왔어요. 세일한다고 해서 좀 싼진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 1,000원 약간 시들었어요. 시장에 다녀오고 여러분들께 얼른 해드리느냐고 땀만 닦고 왔어요. 시작해요. 먼저 준비하실 거는 마늘은 한 3, 4쪽. 그 다음에 이거 쪽파나 아니면 부추도 괜찮아요. 쪽파나 대파 송송 얇은 거. 그 다음에 요거 다시마물 요만큼 우려냈어요. 생수를 요렇게 받아놨어요. 여기에다가 이따 탈 거고. 오늘 이 5개를 다할 거예요. 대신 물에 삶지 않을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가지는 손질을 해주세요. 손질을 해주셔야 돼요. 오, 여기 새끼손가락 나왔네. 제가 지금 빨리 하느냐고 이거 미처 손질을 못했어요. 이렇게 얇은 쪽에 호미 패인 쪽에 칼 넣고 살짝 이렇게 뜯으면은 다 뜯어져요. 이렇게 돌리면 딱 떨어져요. 가시가 있으니까 요런데 가시가 있어요.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됐어요. 저는 오늘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무침까지 같이 할 거예요. 가지 나물 무침. 자, 먼저 이거는 한입 크기로 손가락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손가락 모양으로 한 4등분. 요 정도 하면 되겠죠? 뭐, 이거를 익히다 보면은 좀 줄어들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요 정도 크기로 해서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서 물에 안 삶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영자이모만의 방식으로 할 건데, 이렇게 냉국이니까, 이렇게 해서 큰 거는 사각해가, 저기, 반 갈른 다음에 옆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썰으시면 돼요. 큰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큰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 가르고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신혼이시고 이러신 분들은 칼질도 서툴기 때문에 오지랖 좀 피워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손가락 모양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 5개인데 약간 시들었어요. 시들었는데 뭐이 정도면은 날씨가 더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1,000원이면 엄청 싼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도 1,000원 넘어요, 그쵸? 근데 오늘 운 좋게 영자이모가 발품을 팔아서인지 싼거 많이 사왔어요. 청양초도 한봉 되게 많은데 2,500원. 2,500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주고. 자,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랑 빨간고추 요거 마늘은 한 3, 4쪽만 굵게 다져주세요. 굵게. 간단해요. 불 앞에 오래 안 있어도 되고, 간단해요. 굵게. 뭐, 여러분들이 취향껏 물만 안 생기게 칼로 이렇게 다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깔끔하고 국물이 텁텁하지 않아요. 오늘은 맹물 쓸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고추도 송송송 썰어주시면 돼요. 조금만. 빨간 고추는 골라내기 쉽게 하려면은, 저 크게 썰어요. 헤헤헤. 이렇게 요 정도만 준비해 주세요. 조금씩 남은 거 쓰시면 돼요. 자, 준비 다 됐어요. 이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 봐봐요. 물에 삶지 않고 저는 오늘 구워서 할 거예요. 굽는데 구울 때도 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불을 먼저 켜주세요. 불을 먼저 켜주세요. 켜주시고 여기에다가 다시마 아까 우린 물 있죠? 한 숟가락만. 한 숟가락만 넣으셔요. 그 다음에 가지를 넣어주세요. 가지는 숨이 금방 죽고 물도 생기니까 꼭한 숟가락만 타지 않게. 어이구 너무 많아요. 오늘은 무침은 안될것 같아요. 가지 냉국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센 불에다 놓고 국간장을 쪼르륵 따라주세요. 쪼르륵이 아니고 쪼르륵 한 반 스푼 정도만 따라주세요. 그리고 익히는 거예요. 구우면서 같이 익히는 거예요. 그럼 훨씬 부드럽고, 가지에 이 간이 배이기 때문에 물에다 간할 때도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얼른 잘 섞어갖고, 센 불에서. 국간장을 넣는 이유는 이게 빨리 구워져야 되니까, 그냥 맨으로 구우려면 굉장히 한참 걸려요. 근데 다시마물 조금 우려낸 거랑 같이 볶은다면은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가지가 부드럽게 금방 익어요. 가지나 모든 채소는 물을 닿으면은 비타민이 파괴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물 그거 끓이고 이것도 건져내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렇게 센 불에서 구워주세요. 가지 나물도 되게 쉬운데, 오늘은 가지 냉국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까미 어제 돼지 귀를 갖다가 말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6시간만 있으면 돼지 귀때기가 다 말라요. 까미 수제 간식도 했어요. 그거 이따 사진 찍어서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하는 방법이랑. 사람도 더운데 댕댕이도 더워요. 몸보신 하고 콜라겐을 먹어야 돼요. 이러고 이제 좀 갈색이 되면 불을 줄여주세요. 아직 덜 익었으니까. 여기에 만약 탈것 같다 이러면은 다시마물을 조금씩 한 숟가락씩 이렇게 넣어가면서 익혀주시면 돼요. 한 번에 넣지 마시고, 그래서 익혀주세요. 가지 냄새. 요러고 익혀주세요. 그리고 훨씬 식감도 좋고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탈것 같다 이러면은 다시마 우린 물 조금씩 넣어가면서 익혀주세요.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이렇게 국간장은 반 숟가락이면 돼요. 만약 국간장 여기다도 국간장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다 소금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 소금 한 꼬집 정도. 근데 국간장을 넣으니까 간 맞추기가 쉽더라고요. 요거를 먼저 한번 먹어본 다음에 요 물에다가 탈거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러워. 쫄깃쫄깃. 뜨거운 거 맛있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간이 딱 맞는 거예요. 끝. 얼른 불에서 내려서 식혀주세요. 이제 그 물을 간을 해야 되니까 냉국에, 가지 냉국에 쓰일 그 물을 간을 할 거예요. 요거 잠시 식혀주세요. 선풍기가 있다면 선풍기 바람에 좀 식혀주세요. 쫙 펴서. 이렇게 펴서. 펴서 하셔야 돼요. 이거 갖다 놓고 올게요. 아니다. 아니다. 갖다 놓고 올게요. 으이, 제가 주방에다가 뭘 싸놔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식혀주세요. 쉽죠? 땀은 나요. 땀이 안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식혀놔 주세요. 으이, 뜨거워. 자, 이제 간을 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식혀서 얼른 식혀야죠. 여기에 맨 먼저 국간장. 국간장 쪼르르 쪼르르 두 번이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반 숟가락 탔어요. 그러니까는 두번 부어 주시고, 그다음에 마늘 넣어 주시고, 청홍고추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설탕 한 스푼 정도 깎아서 한 스푼. 설탕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완전히 녹인 다음에 식초를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식초를 안 넣는다, 그러면 식초만 빼시면 되고, 싱거우면은 국간장이나 소금을 이제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취향껏. 요러고 설탕이 완전히 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을 보세요. 싱거워요. 국간장 저는 쪼르륵 쪼르륵 두번더 넣을게요. 넣고, 그다음에 식초. 됐어요. 그다음에 식초. 식초는 쪼르륵 쪼르륵 두번 넣으시고, 그다음에 간을 보세요. 간을 맞추시면 돼요. 들어가는 재료는 양념은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설탕을 더 추가하셔도 되고, 오, 설탕 약간만 넣으면 새콤한 맛이. 숟가락 깎아서 설탕은 하나 반 정도. 오,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짜게 하면 안 돼요. 입에 딱 맞게 입맛에 맞게 해주시면 돼요. 올. 이러고. 어우, 딱 좋아요. 완전. 약간 새콤한 게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가지 자체에 너무 쉬면은 오이냉국 이런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이거를 완벽하게 주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식은 거예요. 연기는 나요. 이게 너무 추워갖고 연기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저어서, 어우, 맞나요? 요러고, 대파, 아니면 쪽파, 송송 썰어 놓은 거를 이렇게 첨가해 주세요. 여기다 통깨만 하면 끝입니다. 올. 맞나요? 이렇게 통깨를 뿌려서 제가 그릇에 떠서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야. 자, 봅니다. 이제 봐요. 이렇게 해갖고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와, 간단하죠? 뚝딱 했어요. 살얼음 동동 뛰게 얼음을 넣으면은 좀 짜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미리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 오시면은 그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오늘도 가지냉국 쉽게 뚝딱 완성! 여러분들, 어때요? 금방 했죠? 가지에 감칠맛이 있어요. 가지 특유의 그 맛하고, 저기, 국간장하고 섞여가지고 맛나요. 그리고 쫄깃한데 부드러워요. 어때요? 오늘도 여러분, 메뉴 하나 정하셨죠? 다 아시는 거지만,
시원하게 메뉴라도 정하시게 고민 안 되시게 영자이모가 조금 도와드렸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활기차게 보낼게요, 영자이모.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가지 되게 싸니까 한번 이렇게 꼭 해보세요. 안녕!